구독해도 돼요? 하트 뽕! 자, 오늘은 지지 모두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꿈하! 오늘은 내가 다스맨을 잡으러 왔다. 어이, 니들이 나를 잡겠다고? 덤벼라! 어림도없지! 날아가면서 때리기! 다들 들어오라 그! 다 패버릴 테니까 투시 투시 투시. 뭐야? 다스맨이 죽었어! 다스맨은 다리를 잃었다고.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여기도 있다고. 우리 삼총사라면 모두 이길 수 있다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복수다! 뜨시! 다리는 부러졌지만 그래도 공격할 수 있다고! 어? 뭐야 이건? 자, 계속 공격! 공격! 여기는 걱정 말라고! 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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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에이치! 에이치! 아니, 기어다니면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다리는 한쪽이 없지만 그래도 파워는 강하다고! 빠세! 또! 자, 이제 G맨 잡아라! 어? 아니, 다리도 없는 녀석이 왜 이렇게 덤벼드는 거야? 밑에서 끝까지 공격! 또 당했다! 복수 성공이라구! 비록 다리는 잘렸지만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복수를 해줄 테다! 슉슉. 뭐야 이건? 어? 좀 앉아서 쉬어야겠다. 그렇다면 저주받은 G맨으로 흠씬 두들겨 패주마. 다스맨 녀석 지금 다친 상태라고. 다리도 한짝 없다고. 좋아, 덤벼. 손바닥으로 후려쳐버리기. 지금이야, 공격. 이것들이 둘이서 같이 공격한다고? 2대1이지롱. 간다. 이런. 다리 없는 타스맨 짱센데. 왜 이렇게 센 거지? 자, 그럼 다음 도전자. 박사 토레더라. 뭐야? 몸을 왜 이렇게 떠는 거야? G맨 토레도 함께 소환. 우리 팀 준비 완료. 자, 그럼 참교육 간다. 설마 다리 잘린 타스맨에게 이번에도 지진 않겠지? 다리 잘렸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러다 큰 코 다친다. 오호호, 뭐야, G맨 죽었다. 박사도 이리 오라구. 뜨시 뜨시. 아이고, 다리 잘린 녀석이 왜 이렇게 세. 봤지 봤지,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니까. 자, 다음 도전자 덤비라구. 간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는 대가리 토일렛. 뭐야, 이 대가리 토일렛들은? 가자. 어휴. 뭐지? 뭐긴 뭐야, 전멸된 거지. 이번엔 장난이었고 톱날 토일렛으로 제대로 상대해주마. 그래, 톱날 토일렛. 이제서야 제대로 적수를 만났군. 톱날로 갈아버려. 톱날로 잘라버려. 누가 누굴 자른데? 내가 널 터트려주마. 이번엔 질 수 없어. 나도 절대 질 수 없거든. 뜨시. 아야야야. 승리. 톱날 토일렛이 너무 약했나? 그럼 G맨 톱날 토일렛, 거기다가 마피아 토일렛, 이번엔 제대로 끝내주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이리와! 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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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녀석 엎드려서 싸우는데 왜 이렇게 센 거야? 내가 다리가 없고 비록 엎드려있지만 공격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래도 이번엔 질 수 없지! 마피아 토일렛! 밟아버려! 죽었는데? 뭐야? 다리 없다고 약 잡아보다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러다가 조만간 G맨도 당할 것 같은데? 당연하지! 뭐야?
아주 신나게 싸우고 있쥬. 하지만 마지막! 어허, 집에 넘어져 지다니 이런 뜨시. 그럼 이번엔 제대로 센 녀석 만나보자. 누구? 이번엔 진짜 세다. 긴장해라. 저주받은 업그레이드 쥐맨. 승부를 가리자. 뭐야, 왜 이렇게 작아? 뜨시. 아야. 아니 이 녀석 왜 이렇게 센 거야? 쥐맨은 싸대기를 그냥 뜨시. 와, 진짜 말도 안 돼. 응, 말 돼. 이번엔 마지막이야. 저주받은 최종 업그레이드 쥐맨. 머리 박치기. 아무것도 못하쥬. 뭘 아무것도 못해?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박치기. 날아다니면서 쪼기. 야, 비겁하게 날아다니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자고. 실컷은 뜨시. 날아다니면서 계속 공격하기. 야, 안돼. 전면 승부하자고. 또 드디어 이겨버렸쥬. 이것이 쥐맨의 능력이다. 응, 알겠어. 이제부터 안 봐준다. 몸집을 키우고. 자, 준비됐어. 누구든 덤벼보라고. 그럼 우리 팀은 저주받은 타이탄 TV맨. 간다. 걸음걸이가 왜 이래? 잠깐만. 그냥 한 방에 깨버렸쥬. 망했다. 다리 없는 타스맨. 자, 지금부터 힘내자. 이번 도전자 돌연변이 박사 토일렛. 뭐야 이 녀석은? 돌연변이 박사라고 발사. 와,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팔이 잡듯이 손바닥으로 팍팍팍. 알차기. 그래도 이 녀석은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승산이 있다고. 뚜시뚜시 더 트리기. 우와, 당했다. 오예, 승리. 이 얼굴 보라고. 훅 징그러워. 아우, 대머리 녀석. 좋았다 타스맨.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타카맨 말고 타티맨. 좋아, 이제 대장을 만나보자고. 후훗, 이때를 기다려왔다. 뉴 아스트로 톨레. 둘이서 박살내자고. 알겠어. 성큼성큼 뚜시뚜시뚜시. 타카맨도 불러야 되겠는데. 좋았어. 삼총사 모두 집합이다. 뭐야, 갑자기 3명 타이탄이 다 모이면 어떡해. 우리나 저 꿀잼이거든. 호 공격. 도망치지 못하게 3명이서 가둬놓고 팬다고. 아니 이거 너무 불리한데. 좋아 계속 패버려. 아 진짜 웃겨. 계속 밟아버리기. 타카맨 계속 밟아. 안되겠어. 한 명씩 잡아야겠다. 타카맨부터. 뚜시. 타카맨 아웃. 조금만 더 힘내. 이제 거의 다 왔다구. 아무리 타이탄이라 하지만 뉴 아스트로에겐 안 된다구. 조금만 더. 뚜시. 어? 뭐지? 아싸, 동시에 죽었다. 혼자 살아남았다구. 멀쩡할 때보다 다리 잘린 타스맨이 훨씬 센 것 같아. 이번엔 필살기다. 관짝에서 나오는 타스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완전 좀비잖아. 관짝에서 살아 돌아온 타스맨이다. 헐, 징그러워. 그렇다면 이 변종 녀석은 내가 상대해주마. 타카맨 그리고 타스맨 둘 다 기본이라고. 그리고 타티맨은 최종 업그레이드 타티맨. 자, 그럼 저 좀비 녀석 타스맨을 잡아라. 너희들이 잡힐걸? 자, 덤벼. 아무것도 못하쥬.
계속 패버려! 아니, 이 녀석들이! 스크린은 내가 훨씬 강력하다구! 뭐야? 네! 아싸! 그래도 기본 타이탄들은 다 죽였다구! 저 녀석 평소보다 왜 이렇게 세진 거지? 변종이 되면서 더 세지는 거지! 마세! 뭐야? 이 한 녀석한테 진다고? 무덤에서 나온 타스맨이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구! 자, 오늘은 GG 모드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꿍도디!